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 협찬이나 광고를 올릴 때 해당 제품을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이나 수개월을 사용해 보고 그리고 리뷰를 올립니다. 수익성이 높아도 써보고 별로인 제품은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. 오늘 제가 한 세 달 정도 사용해 본 아주 괜찮은 어플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. 만족하실 거예요. 사장님. 네네. 지금 뭘 듣고 계신 거예요? 아, 이거 제 소설 같은 거를 읽어주는 거예요, 성우들이. 아, 예전에는 이제 시합 전에 긴장 풀려고 막 웹툰이나 이런 거 봤는데, 그때 들고서 보기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거 이제 오디오북 읽어주는 거 들어놓고 긴장을 좀 푸는 거죠. 이게 핸드폰으로 연동되는 거예요? 응, 앱이에요. 앱이에요? 아. 앱이고, 간단하게 뭐 단순 작업 같은 거 할 때 끼고 하면 지루하지 않지. 걸어 다닐 때도 듣고 다니고 그래요. 그러면 뭐 종류도 되게 다양하겠네요, 아무래도? 여기 엄청나 이 오디오가 안에. 요새 나오는 책들도 막 있고, 나는 지금 판타지 무협 같은 거를 보고 있고. 호접몽 뭐예요? 호접몽전. 아. 약간 판타지 그런 말이야. 이거 제가 그 한번 협찬 받아가지고 써보고 있는 건데, 뭐 제 거 이제 코드 넣고 들어가면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한번 한 달 무료로 해니까 한번 써보세요. 링크 한번 줄게요. 예. 괜찮아. 그럼 조금만 더 쉬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이제 영상과 같이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제가 한 세 달 정도 써본 결과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참 아쉬웠거든요. 안타깝고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윌라 오디오북은 아주 많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성우가 직접 더빙을 해요. 그리고 효과음까지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재밌게 행동감 있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들으실 수가 있는 어플입니다. 한 명이 결제한 값으로 이제 가족을 한 분 더 초청해서 다른 아이디로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같이 써봤는데 정말 정말 만족한다고 리뷰를 찍는 걸 아주 적극 찬성했었어요.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운전이나 대중교통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걸을 때 그때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, 요새는 다 이제 스마트폰 보고 다니죠. 이게 아주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.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걸으면서도 들어보면 재밌게 들으면서 걸으니까 그냥 마냥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수가 있었고, 잘 때 이렇게 딱 끄고 자면 수면의 질도 약간 높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책을 뭐 독점으로도 공개하기도 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있지만은 와이프는 육아라든지 교양서적들을 읽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책 한 권 값보다도 한 달 이용료가 싸거든요.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고요. 게다가 한 달은 이제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달 써보시고 백성열이 소개시켜 줬는데 난 별론 것 같아 그러시면 그냥 쉽게 해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이용하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짧게 여기까지 가겠고요. 바쁜 현대생활, 마음의 양식 쌓는 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좋은 어플 만들어주신 윌라 감사드리고요. 백성열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